햇볕 따뜻한 햇살 좋네요. 여기가 귀족지인데 한번 구경 살짝 해볼까요?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산책 동네에 한 2000년 전, 3000년 전의 유물을 옆에 끼고 매일같이 산책을 한다는 게. 오늘의 아침 자전거를 타면 어쩔 수 없이 불량식품을 자꾸 먹게 돼요. 여기서 왼쪽으로 빠집니다. 77번 국도 이쪽으로 차들이 지나가면서 신혼동으로 갑시다. 겁쟁이 모드. 오늘은 좀 조용한 길로 달립니다. 아, 어제 너무 좀 스트레스 받았어. 계속 도심 속에서 인도로 자전거 타다 보니까. 창원시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도시에서는 아, 너무 힘들었어요. 번갈아 가면서 타는 분들 어떨 땐 내 도시 차들 많은 데서 스트레스 받다가 이렇게 조용한 한적한 국도에서도 자전거 이래저래 섞으면 그게 자전거행이 됩니다. 낮 기온 괜찮아요. 여기 10도대로 유지하더라고요. 낮 기온을. 핀란드 겨울 생각하면서 막 준비했었는데 약간 스페인 겨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밤에는 추웠고 낮에는 그냥 저냥 탈만했어요. 자, 지금 제 왼쪽은 지네만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 갓길도 넓어. 어머나. 이런 행운의 날을 봤나. 원두커피. 와, 여기 풍경 멋있죠? 통영으로 가봅시다. 와, 멋있어. 와, 풍경 멋있다. 오! 바다로 뛰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의 길인데, 이거? 바다 위에 달리는 느낌? 여기는 SK 공장이 들어와 있네요. 오션 플랜트. 엄청 크네요, 공장이. SK, 와, 이건 숙소인가 봐요. SK 직원 숙소. 아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지도를 보면은 완전 구석 끝에 있어요. 텅텅 빈 섬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근데 여기 큰 SK 공장이 들어와 있네요. 위치가 이래요. 끝에 있어. 여기에 지금 여기에 SK 공장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섬에 전혀 의외의 곳에 공장이 세워져 있네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구석구석 공장들이 잘 지어진 것 같아요, 한국. 아, 이게 R&D 센터네. 기업 부서, 연구소, 기술 교육원. 얼음 봐봐. 이런 거 깨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여기는 햇볕이 진짜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SK 오션 플랜트 보이네요. 아, 진짜 한적하네요.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유적지가 있어요. 아니, 근데 신기한 게 관리실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기가 가야의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죠. 이쪽 남쪽. 그냥 별 생각 없이 오기 좋은 곳입니다. 은근 한국 가을 겨울 날 좋은 것 같아요. 눈도 거의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사실 제가 뉴스 봤는데 막 전국적으로 눈이 막 왔더라고요. 제주도도 눈 오고. 근데 제가 다닌 지역은 눈이 하나도 안 오네요. 여기 엄청 맑지 않아요? 공장이 있는데 조선소 같아요. 여기도 공장이 뭔가 있네요. 외국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바로 한국의 공동묘지. 시골에는 이런 작은 경사도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야? 목숨 걸고 지킨다. 내 재산 유치권 점유 행사 중. 한국의 특징은 각자의 아젠다를 항상 붙여놓는다는 거. 배가 고파. 아, 식당에서 막 비싼 돈 내고 밥 먹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제가 또 숙소를 예약했기 때문에 숙소에서 돈을 다 써버립니다. 오늘의 점심 14,700원. 식당의 반값이죠. 식당 가면 만 원이잖아요. 사람들이 좋은데요?
쌍끼 주고 싶은데요 막 이러시고, 아까 분식점에서는 그 사장님께서 아 커피 한잔 드릴까요 막 그러시고. 여기 좋네. 너무 좋아요. 현재 이 마을에서 한참 진행 중인 운동은 레미콘 건립 결사 반대. 각 마을마다 당면한 문제가 항상 부착이 되고요. 경찰. 되게 멋있다. 손 인사해 주셨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그 경례로 인사해 주셨는데 저희 또 있었어요. 경상남도 분들. 오이! 이번에 엄지척 해주시는데요. 아, 경상남도 분도 되게 다정하신 것 같아요. 장 보고 나오니까 어두워졌어요. 이마트에서 장 봤는데 확실히 동네 슈퍼가 훨씬 싸요. 아, 도대체 왜 대형마트가 이렇게 비싼 거지? 대량으로 파니까 더 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불가. 해외에서는 도시에 들어가길 기대하거든요. 장 보려고. 대형마트에서. 이제 한국에선 그닥 뭐 대형마트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형마트가 훨씬 더 비싸. 다음부터 국내 슈퍼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와, 여기 되게 싸다. 100g에 1290원. 여기는 통영, 신시가지. 오늘 먹을 숙소는 여기입니다. 오늘은 거제도로 갑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이마 예약해놨어요. 요즘 아 날씨 진짜 좋아. 한국 겨울 맨날 푸른 하늘이야. 경사가 좀 급경사라 자전거를 밀어야 돼요. 한국 남쪽의 겨울은 따다하네요. 아,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더워. 12월 30일날 이렇게 반팔 입고 자전거를 탑니다. 왜냐? 여기는 한반도의 남쪽. 와, 거제도가 도로가 엄청 잘 되어 있긴 하네요. 이게 여기 중공업도 있고 또 조선업도 있다 보니까 길이 잘 되어 있나 봐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섬에다가 중공업과 조선업이 있다는 게. 또 오르막 그러는데 근데 이 오르막은 앞으로 나올 거에 비한 것도 아니라는 거. 저 이따 오중에 큰 오르막 하나 나옵니다. 뭘 저렇게 큰 아파트들 있지? 지그재그로 밖에 못 가요. 짐이 무거워서. 아, 오르막 하나 해치웠습니다. 초반에 진짜 경사 심했는데 바꿔야지 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저는 왼쪽으로 갑니다. 죽음의 오르막이 시작되는데요. 의외로 아직까지는 탈만은 해요. 아이고, 경사도 차량도 없어서 지그재그도 가능하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루면 내리막길 거의 다 내려왔는데요. 식사를 하고 가려고 했어요. 지금 밥 잘 먹고 나왔는데 아, 미우고 있어요. 괜찮아. 4km만 달리면 되는데. 제발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안 했는데. 진짜 행복해. 국밥 하나 이렇게 행복합니다. 아, 맛있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국밥 맛있어. 아, 저거 산 하나 넘어야 돼. 보이시나요? 차들이 이렇게 가는 그 곡선. 맨날 산이야. 아, 캠핑카. 아, 되게 커. 지금 산 하나 넘어왔습니다. 오르는 중에 너무 더워서 외투 다시 다 벗었어요. 여기 해변가가 있네요. Don't say that. Don't say that. Do I have to go up there? You're joking to me. 아, 저거 올라가야 돼요.
엄청 경사셨어요. 어쩐지 이럴 것 같았어. 섬 끝에 끝자락에 있을 때. 대박인 게 고개 하나 넘었거든요. 펜션 엄청 많았던 그곳인데 거기 벗어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요하고 좋은데요 오히려.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숙소가 무슨 고개를 산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요. 아, 다음에는 다시 못 올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길에. 아, 비까지 오고 있어. 이거 웬일이야. 아, 이제 도착했다. 저기 보이죠 불빛들. 와, 불빛이 하나도 없어 가는 길에. 조심히 내려갑시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 힘든 하루.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여자 도미토리 룸인데 여기 침대가 세 개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 오늘도. 이제 잘 쉬고 오늘 이렇게 날이 밝아 한번 주변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거의 1시까지 게스트분들하고 얘기 나누다 술은 안 먹고 그냥 앉아서 되게 좀 편했어요. 이게 마을이 진짜 작아요. 방금 낮잠 자다 일어나서 보니 해가 지고 있네요. 올해 한 해 마지막 해. 올 한 해 제일 잘한 일? 한국에 무사히 귀국한 것 같아요. 아직 여행이 끝난 건 아니죠. 내년 목표는 무사히 여행 끝마치기 그리고 정착하려고 최선을 다하기.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그리고 뭐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려는 거. 뭐 언어, 스페인어 공부, 뭐 영어 공부, 그리고 스타트업, 뭐 사업 계획서 쓰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하고 스타트업 어떻게 할지도 공부하고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더 맞추기. 왜냐면 부정적인 건 항상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한턱 끝도 없이 부정적이니까 부족한 점보다는 채워져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기. 그렇게 내년 한 해 목표가 그렇습니다. 올해 한 해 제가 느꼈을 때 모든 건 추억이고 과거고 지금 제일 사실 값어치는 건 지금 현재 이 시간 이더라고요. 세계여행은 어쨌든 그곳으로부터 뭐 시야가 넓어지고 많은 것을 보긴 했지만 이제 과거는 저 일부분이고 저 일부에서 제일 크게 작용하는 건 현재. 현재에 집중하기. 아, 그게 항상 매해 목표죠. 현재에 집중하기. 우리 한 해 해가 마무리 되네요. 감사합니다.